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도 평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추어질까? 이렇게 평판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먹고 사는데 급급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지만 특히 법관들 가운데서도 대법관들은 경력의 정점에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평판에 무척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대법원 앞에서 단식 7일차를 맞은 천장용 씨가 올린 단식 근황에 눈길을 두게 됩니다. 천장용 씨의 페이스북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대법관의 간심에 대한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가 올린 글을 그대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전거 인멸하는 개법관, 대법관 중에도 인간적인 대법관이 있습니다. 개법원 앞에서 부정선거를 척결합니다. 삭발 단식 7일째 쓰러지면 안 된다고 양심 있는 대법관께서, 여기 양심은 느낌표입니다. 직원을 통해서 음료수 3잔을 보내왔습니다. 단식 중이라서 받지 않겠다고 해도 직원에게 몇 번의 말을 해도 대법관님이 단식 투쟁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럼 방문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셔서 블랙 시위 여사님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핵심은 한 대법관께서 천창룡 씨의 단식 사실을 알고 세 잔의 음료수를 보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천창룡 씨는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대법원 직원이 대법관님이 당신이 단식 투쟁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방문하는 방문객에게라도 제공해라.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블랙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려하게 오신 분에게 전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천창룡 씨의 글은 계속됩니다. 아무튼 부정선거를 뭉개고 정거를 조작하는 대법관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대법관이라면 부정선거 총선 무효 판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신 대법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개법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지금 단식 7일째 맞고 있는 천창룡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작은 사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저는 여기에 특별한 의미와 또 중요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대법관들 가운데 일부 혹은 전부는 지금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무척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를 수 있지만 대법관들 역시 민심의 향배에 대해서, 민심의 향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행하지도 않은, 자신이 범하지도 않은 초대형 범죄 행각에 연루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판을 중요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대법관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대법관이 개법관이나 사기꾼이나 야바이꾼이라는 그런 혹독한 비판에 직면한 것 자체 상당한 불편함을 또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의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12인 3부로 나누어져서 현재 모두가 선거 무효 소송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미 혹독한 비판에 직면한 사람은 인천 연수월에 주심을 맡았던 천대엽 대법관, 경남 양산을과 서울 영등포을, 그리고 아주 편파적인 인천 연수월에 대법원 검정조서를 쓴 조재현 대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연수월 사례를 질질 끄다가 마치 도망치듯이 법원 행정처장으로 가버린 김상한 대법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치지 않고 비례대표 선거 소송을 1년 6개월 만에 진행하다가 그 법정에서 폭탄 선언을 해버리고 앞으로 재판을 진행하지도 않겠다. 그리고 법정을 마치 도망치듯 떠나버린 민유숙 변호사 등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대법원 특별2부 출신의 대법관들입니다. 여기에다가 민변 출신의 김성수 대법관은 청주시 상당구의 윤곽금 후보의 재검표 시기를 8월 10일로부터 10월 1일로 갑자기 연기해서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그는 현재 대법원 특별 1부에 속합니다. 이들을 포함한 12인의 대법관들은 모두 180일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될 21대 총선 관련 선거 무효 소송을 1년 6개월째 지금 끌고 있습니다. 6개월 내에 마치라는 강행 규정을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임의 규정으로 해석해서 12인의 대법관들은 모두 다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해서는 현행 범죄자다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대법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엄으로 양으로 외압에 시달리고 있을 가능성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외압에도 불구하고 외압에 굴복해서 정권에 부역하는 그런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경우 그들이 역사 앞에 국민 앞에 그리고 법 앞에 부끄러운 인물로 기록될 것으로 봅니다. 국민일보의 지인님이 남긴 다음의 이야기들을 대법관들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민심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이 잘 알고 반듯한 판결, 올바른 판결,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지인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부정선거가 밝혀질까 두려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부정선거 재판을 맡았던 민유숙 대법관이 재판을 거부하고 퇴장해버렸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변론 기일도 정하지 않고 향후 재판 과정에 대해서 어떤 것도 정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까? 부정선거가 아니라면은 그냥 되도록 많은 사람들, 많은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그냥 개표하면 그게 가장 깔끔한 것입니다. 최소 인원 사진 동영상 촬영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좌우 중도 다 떠나서 그냥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용지가 붙어있는 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58명이 찬성했고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민심을 거스르는 그런 위험을 대법관들이 감내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는 일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도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자식들에게 너무 큰 오명과 마이너스 유산을 남긴 일임을 대법관들이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미 민심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라는 점을 확연하게 알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것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사람들에게 널리 공유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와 같은 배를 대법관들이 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